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레깅, 정말 지겹도록 듣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왜 나는 끌고 내려오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왜 안 되는 것인가? 이 동작은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다면 레깅을 안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놀랍도록 무서울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저 이병옥 골프랩 소개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레깅이란 동작은 위에서부터 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체중 이동에 따른 공까지 접근하는 동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체중이동을 하면서도 일찍 치려고 이 프로 치는 캐스팅 동작이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체중이동이 가면 조금 더 끌고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세요. 또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밑으로 내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밑으로 손만 내리세요. 그리고 턴을 하세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이 레슨은 굉장히 좋은 레슨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루에 연습량이 5시간씩 이상이 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선수들의 스윙을 익힐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런 동작을 따라해야 할 만큼 기본기가 탄탄한가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분들 몇 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탓할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프를 처음 배울 때 똑딱볼 몇 번 하고 백스윙 든 다음 왼발 디디고 무릎 열고 골반 틀어서 초세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에서 임팩트 이러한 동작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는 너무나 어려운 운동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죠. 골프는 똑같습니다. ABCD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ABCD를 한다고 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골프는 ABCD의 기본적인 방식만 배우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레깅은 절대로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은 레깅이라는 동작을 배우는 순간부터 이 우주가 나에게 선물한 자연스러운 중력이라는 이 힘을 사용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이 쇳덩어리는 떨어지겠어요? 앞으로 돌겠어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이 떨어지는 힘에 내 힘을 조금만 더하면 엄청난 힘이 나올 텐데 이걸 무슨 여기까지 왔다가 내 힘으로 잡아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우주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엄청난 도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스윙을 할 때 레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백스윙 탑에서 바로 끌어내리는 동작은 옥 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상대 스윙의 얼리 캐스팅 스윙인데 이거는 선수 같지 않으니 쫙 왼발을 디디고 골반이 열릴 때까지 오세요라는 이 동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 이 동작 이건 여러분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레깅 하지 마십시오. 옥 선생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 상대 스윙에서 여러분의 골프를 살려드릴 수 있는 쫙 스윙과 캐스팅 스윙에 대해서 아주 쉽고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백스윙을 가면 여러분의 다운스윙은 끌고 내려와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탑에서부터 손을 풀어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옥 선생이 여러분께 드리는 골프 레슨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방식은 1대 0 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오른쪽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만 일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든 말든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오지 마시고 그냥 위에 섰으면 위에서부터 확 손을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도끼질 하듯이 망치질 하듯이 내려버리세요. 위에서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친다고 생각을 하면 공에 신기하게 와서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서서 봅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킬이 너무나 좋아져서 이제는 좀 체중이동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더 세게 던지기 위한 이런 와인드업 동작 그리고 디디는 동작 이 동작에서 던지는 이러한 강력한 이동의 힘을 만들 때 내가 무언가 이쪽으로 가면서 힘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오는 동작 즉 레깅 동작은 필요하지만 골프는 이거를 안 할 때 훨씬 더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다는 점을 교습가의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체중 이동하세요, 무릎 벌리세요, 골반 여세요 이러한 레슨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월세 손님으로서 여러분의 골프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쉽게 시작하십시오. 체중 이동을 하는 레슨 매우 훌륭한 레슨이고요. 매우 고급 레슨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100년 후에 시도해 볼 만한 그러한 레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골퍼로서 늦게 태어났고 시작을 너무 늦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골프를 즐긴다고 하면 기본부터 만들어서 스코어링을 하고 왜 놀이를 학문으로 쫓아가냐 이거죠. 쉽게 치십시오. 골프는 ABC만 해도 영어 회화가 출중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냥 뻘쭘하게 멀뚱멀뚱 서서 위로 든 다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확 끌어내리는 그 힘으로 치셔도 얼마든지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스윙을 하니까 옥 선생은 피니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도 피니쉬를 얼마든지 가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게 옥 선생이 말씀드리는 얼리 캐스팅 즉 1:0 스윙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상대 스윙의 핵심 접근 방법입니다. 레깅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레깅 하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시고 제가 강조하는 1:0 스윙만 독학하십시오. 훨씬 더 잘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레슨 충격적이고 무서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러한 내용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